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의 GLC 250T 포매틱 차량입니다. 이 벤츠 차량 2017년형이고요. 약 42,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올 양호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 전에 앞서서요,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3.66mm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 45% 정도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머플러 부분 보시면은 열에 의한 변색만 사이드 쪽에 살짝살짝씩 보이고 있고요.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현가장치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약간의 미세한 흙먼지 보이고 있고요. 부식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품들 각 제자리에서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 네, 이쪽도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각자의 잘 자리에서 체결되어 있는 모습,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쭉 이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실패널 부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부식도가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미션부와 엔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션 쪽 보시면은 성능 기록지에서도 보셨듯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엔진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네, 성능지와 보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세누유 없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바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등속 조인트 보시면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반대편 운전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편 운전석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들 약간의 미세한 흙먼지만 보이고 있고요.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4.81mm로 약 55%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그리고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벤츠 차량 아래 하부 점검해 보셨는데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도 적정량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미세누유나 이런 부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부식이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아래쪽 하부 아주 깨끗한 상태 판정되었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현재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일률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5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 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문제 없음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엔진도 한번 쭉 보실 텐데요. 지금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시고 나서 안쪽에 수도를 끄고 와서 각종 소모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 기기를 넣어서 엔진오일 상태 한번 볼게요.
네, 2.7%로 약 27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교환하셔도 되지만 저는 바로 인수하시자마자 엔진오일은 교환하실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한번 볼 텐데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요 중앙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봤을 때는 정확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기타 소모품류는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미리 봤을 때 체크는 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시자마자 엔진 오일만 교체해서 주행하시면 되는 엔진 오일 상태 바로 체크하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43,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보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벤츠 차량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블랙톤 시트와 대시보드 아주 멋쩍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벤츠 정품 2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으로 와보시면은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을 비롯하여 전 좌석 온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에는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루프 쭉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주 시원한 개방감의 선루프 잘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스무스하게 동작을 잘 하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지도 않은 데다가 실내 내부 컨디션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용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시트 부분이 거의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인수를 해서 주행을 하실 때 딱 한번 앉아 보시면 아 정말 깨끗한 차량이구나 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차량의 내부 보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한번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닛 쪽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진회색 빛을 띠고 있고요. 색상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 백화 현상은 당연히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옆으로 이동을 해서 휠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휠 컨디션이 사이드 쪽에 보통은 스크래치가 있기 마련인데 스크래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없고요. 아래쪽 카메라도 깨끗하게 약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사이드 스텝 부분도 사용감이 많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쪽, 그리고 뒷좌석 쪽 도어 쪽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쭉 해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테일램프 부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 백화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 범퍼 보시면 깨지거나 금간 부분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스크래치도 거의 없는 아주 신차급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편 쪽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 쪽 휠 컨디션도 앞에서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뒷좌석 쪽 도어, 그리고 앞좌석 쪽 도어도 문콕이나 돌팀 현상 거의 없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사용감 많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벤츠의 GLC 250D 포메틱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메틱 차량이라 또 달리는 주행감을 맛볼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